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유익한 정보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걸 내가 왜 들어야 되니?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20여 년 전에 딱 그랬었거든요. 전 직장 동료가 찾아와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특별히 관심 가질 이유도 또 들을 이유도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거절하는 걸잘 못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사실 평소에 제가 이해할 때 아주 성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뭐 나한테 그런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사실은 어떤 단어에 꽂혔었는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 우리 직장인들한테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마 직장 이후를 준비하라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직장이라는 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에 스페어 타이어를 싣고 다니시되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랬을 때 제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그죠? 왜냐 하루에 상당 시간을, 12시간 넘게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리고 가능성이 별로 있어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듣게 됐는데, 또 그것이 아메이라는 거였어요. 아메이 그럼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아마, 다단계 아니야? 뭐 제품은 좋다던데, 저는 그때 당시에 다단계가 그냥 피라미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것 또는, 알면 안 좋은 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분의 그냥 성실성 이걸 믿고, 뭐 세상 일이 또 이렇게 요즘 다 오픈된 사회니까, 또 나이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듣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저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당연히 못 했었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스페어 타이어란 단어에 꽂혔지만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미래 준비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미래 준비도 좋은 일이지만 당장의 추가 수입이 필요했어요. 내가 나한테 지금 제가 이제 그래도 봉급도 꽤 괜찮은 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도 모시고 식구들하고 생기는데 늘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빚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 뭐가 맛있을까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메뉴판의 가격이 자꾸 신경 쓰이는 그런 저가 굉장히 싫지만 뭐 현실이기 때문에 방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누구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냥 새 속마음에 뭐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아메를 듣게 됐고, 이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수단이 될수 있겠구나. 제가 볼 때, 이 수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수단.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누나 다 열심히 살잖아요. 어느 누구도, 너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죠. 근데 사실 거기에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내가 누구나 등보다 더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안 살았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살면 더잘살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잘 산다는 느낌도 없고 어떤 뭔가 부족한 상태. 그럼 지금처럼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계속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면 될까? 더군다나 제가 그때 당시에 20여 년 전에 나름 이렇게 회사의 임원이었는데요. 임원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그리고 그 되면은 뭔가 많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봉급이 물론 전부 다 많이 들어오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불안한 상태. 거기다가 이제 임원이란 게 임시 직원이란 뜻인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언제 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그러면 그래서 아마 스페어 타이어라는 단어가 저한테 꽂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걸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어떤 수단이 필요했는데 일단 당장에 추가 수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추가 수입. 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또 하나는 노후 준비라고 할 수도 있죠. 노후 준비.
아직 20, 30대 젊은 분들은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갈 수도 있지만, 세월은 정말 빨리 가요. 노후 준비라는 거는 꼭 노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스페어 타이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죠? 누구나 세상에 앞니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글쎄요. 그게 하고 도대체 아메이가 어떻게 연결되지? 뭐, 결국 뭘 판매? 뭐, 다단계 판매 같기도 한데, 그런데 아마, 잘못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이제 제대로 된 내용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사업이라고 표시하는데, 저는 그냥 사업이란 단어보다는 비즈니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업은 뭔가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위험한 듯도 하고, 그렇게 쉽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저는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메이를 사업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냥 비즈니스라는 건 뭐죠? 그냥 뭐든지, 쉽게 말하면, 어떤 그냥 돈이 되는 모든 것, 돈을 번다, 돈이 되는 모든 것을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야, 그거는 네 일이 아니야, 이럴 때, not is not your business, 뭐 이런 말을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벌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을 영위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입이라고 하는 거죠, 수입. 그 사람들은 수입, 돈을 열심히 봅니다. 직장이 다니든, 자기 사업을 하든, 자영 사업을 하든.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왜 돈을 버니? 그러면 소비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소비는 우리 삶의 전부이기도 해요. 살아있다는 거는 소비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소비를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수입을 얻으면 소비를 많이 할수 있고, 그럼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수입을 높이지, 돈을 더벌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소비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수입이 된다. 내 소비가 누군가의 수입이 된다. 이런 뜻이죠. 제가 예로 중국집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느 집을 가냐, 선택하냐에 따라서 누가 돈을 버냐가 결정돼요. 그 말은 소비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고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면, 야, 어떻게 돈을 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지 하는 소비를 쳐다보는 게 맞겠다. 그건 정말 놀라운, 저한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아, 소비를 쳐다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소비를 쳐다보고 소비자를 알면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그냥 판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제가 볼때 아메이 사업은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쳐다보자. 자,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이렇게 벌려놓겠습니다. 내가 소비라면 누가 돈을 버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합니다. 자, 내가 소비를 하면 도대체 누가 돈을 버니? 이렇게 질문해 보면 누가 돈을 벌까요? 내가 하는 소비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죠? 생산자가 돈을 벌겠죠. 또 누가 돈을 버냐면 광고하는 분들도 돈을 벌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은 중간에 이게 총판, 도매, 소매 같은 소위 유통하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유통,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 광고, 유통, 소비. 이게 바로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소비자가 돈을 쓰면 바로 생산자한테 또는 광고업자한테 또는 유통에 돈을 가는 거죠. 아마, 아주 산업화가 되기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면 주로 생산자한테 대부분 갔을 것 같아요. 아마 LG 삼성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해지면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유통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돈이 온통 광고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온통 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한 200원짜리를 광고 유통비에 800원이 들어가고, 우리의 1000원 정도에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번역을 걸고 주고 생산 광고 유통인데, 그를 어떻게 번역을 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저자인 저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보면 돈을 버는 방법,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직장인이죠. 제가 했듯이 직장인이 돈을 법니다. 또는 이제 자영사업을 하죠. 자영사업.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재벌들처럼 아주 큰 기업을 일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사업가라고 하고요. 또는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요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형태가 이렇다. 이런 거죠.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자영사업 하는 분들은, 이제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결국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근데 말이 교환이지 사실은 시간을 내주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쪽은 반대입니다. 시간과 돈을 교환하지만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저를 고용하는 우리 사장님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 뜻이죠. 또는 돈을 써서 투자를 해서 누군가를 움직이는, 그죠? 결국 시간을 사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쪽이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소비자가, 그죠? 다 뭔가를 해야 돼. 생산, 광고, 유통, 직장, 자영업 있는데, 소비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오늘 들으시게 된다면, 소비자가 돈을 버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나는 왜 많은 분들이 야매하면 제품이 좋아, 또뭐 근데 다단계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뭐 그거 하다가 망했대더라부터 시작,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아마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야, 제품은 좋대더라,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품이 좋대더라, 그 안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 나중에 그말 뜻에 바로 기회가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소비자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에 돈이, 광고 유통에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이 광고 유통을 내가 확 줄여서 소비자한테 700원에 줄수 있다면, 1000원이 아니라. 그러면 소비자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게 바로 뭐죠? 할인점이겠죠. 1960년대 미국의 월마트로부터 시작된 할인점은 지금 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슈퍼, 뭐 이렇게 재벌들이 다 진출했죠. 왜 재벌들이 진출했을까요? 예,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쓴 돈의 대부분이 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인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 듣고 계신가요? 뭐 때문에 힘들까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게 생필품인데, 그죠? 먹고 사는 거죠? 생필품이지만, 할인점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뭐 때문일까요? 바로 홈쇼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 이렇게 된 거죠. 홈쇼핑은 편리하다는 거죠. 사실 이걸 가만 보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할인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싸게 줄게. 아까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기꺼이 씁니다. 할인점은 네가 시간을 쓰면 내가 돈을 아끼게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물건도 내가 직접 고르고 이러면서 시간을 쓰면 싸게 살수 있다는 거죠. 맨날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도 그 시간 얼마든 씁니다. 왜냐하면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 할인점이 정말 말 그때는 발명품이라고 친다면 진짜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홈쇼핑은 뭐래요? 야, 너 시간 아깝잖아. 영화도 봐야 되고 테레비 할게 많은데 오지 마. 내가 갖다 줄게. 그게 홈쇼핑이죠. 그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왜이 움직임이, 그래서 그걸 유통의 변화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흐름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소비자들이 욕구를 원하는 거죠. 소비자들은 싸고 편리한 걸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트렌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트렌드라기보다 그냥 소비자의 욕구를 쫓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저는 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소비자가 쥐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경제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막 재난지원금 막 이런 거 넣어주잖아요. 경기가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주식값이 막 오르고 부동산값이 오른 거하고 어찌 보면 상관이 없어요. 경기가 힘들다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쓴다, 안 쓴다는 거죠. 왜 그렇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경제가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위축됩니다. 위축돼 있고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뭐예요?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업일을 하고 고용이 확대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돈들을 안 쓰니까. 자,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돈을 그냥 넣어주기도 어려우니까 또 하나는 돈이 필요하면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금리를 아주 낮춰버린 거죠. 사실은 그 금리가 낮으니까 아마 그거의 여파로 그러면서 돈이 엄청 많이 풀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많이 요즘에 뭐 오른다 그러는데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것이든 그렇게 무한정 계속 오르기만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소비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결국 모든 게 뭐예요? 소비가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여다보고 다시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데, 저가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소비의 조건. 제가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 예쁘진 않을 수 있겠네요. 자, 소비의 조건. 우리가 소비를 할때 어떻게, 뭘 가지고 하느냐. 내가 소비를 선택할 때 기준이죠. 아, 조건보다 기준이 되라고 쓸까요? 오케이. 이게 소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번은, 소비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의 기준. 아, 기준. 이게 글씨가 잘안 돼요. 기준. 자, 우리가 소비를 할때 되게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중국집이 예를 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위에 중국집 많죠? 아마 저희 집에도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자 중국집에 이제 제가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디로 전화를 할까요? 그동안 이제 뭐 여기저기 해보겠지만 어디로 전화를 하게 될것 같습니까? 그때 어딘가를 전화하십니다. 그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마 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디가 맛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맛은 다시 말하면 품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품질이 전부 맛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쉽게 이해하는 거라고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예를. 자,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맛이 있는데 맛만 보는 건 아니에요. 맛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비싸. 이러면은 우리가 또 꺼려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도 중요합니다. 사실 품질과 가격은 우리 소비자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야 가격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정말 중요한 분들은 그냥 가서 제일 싼거 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고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가격표만 보면 되죠. 근데 누구도 어떤 소비자도 그런 식의 소비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골라놓고 사장님 이거 얼마죠? 이렇게 뭐 품질과 가격은 사실 함께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제가 자주 전화하는 자주 배달도 받고 가는 곳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 한 1,000원 정도가 비싸요. 그렇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고요. 단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누군가한테 싸고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친구가 야, 그 1,000원이 비싼데 아 그래도 싼 거야. 그 맛이 정말 좋거든요. 재료를 좋은 거 쓰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고 맛있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소비의 기준 아니겠어요? 공감하시죠? 자, 세 번째는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편리함이 있어야 됩니다. 편리함. 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짜장면 가는데 거기 너무 멀어서 1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제가 주문할까요? 그럼 안 하죠. 편리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가깝다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가 편리하게 느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사람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일 겁니다.
편리함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 홈쇼핑이 뜨게 되는 뭐 당연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짜장면집의 애프터 서비스는 뭘까요?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짜장면을 배달해 왔어요. 그럼 요새 이렇게 비닐 위에 덮여져 오죠? 그죠? 그래서 비닐을 가서 이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좀 많이 불었어요. 제가 제 기준으로 볼 때. 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냥, 야, 좀 불었다. 그냥 먹어. 그렇지만 불은 짜장면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집에 전에, 다른 집에 주문해보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성격이 또 참지 못하고 전화를 하겠죠.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사장님, 이게 짜장면이 왔는데 다 불었어요. 그러면 중국집 주인이 뭐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대부분의 중국집 주인은,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 그래서 어쩌라고. 불을 얼마나 불었다고 그래? 속으로는 직접 보지를 못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국집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못 챙겼나 봐요. 그러면 제가 새로, 짜장면 새로 만들어서 20분 안에 갖다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모를까요? 소비자로서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아, 됐어요. 오늘은 그냥 먹을게요.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갖다 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다음에 또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그 집에 전화를 할까요? 저는 할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그렇게 응답을 해서요. 애프터 서비스. 그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그 사람의 응대 때문에 저는 할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중국집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많이 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배달된 짜장면 값을 안 받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돌려드릴 거고요, 물론. 안 받겠습니다. 그 돈으로 주위에 가까운 데서 더 맛있는 거사 드시죠, 오늘만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중국집을 만나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그럼 저 입장은, 그래요? 진짜예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그럴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죠. 그래놓고 속으로는 우리 친구들끼리 말하겠어요. 야, 오늘 짜장면 공짜란다. 그냥 먹자. 부른 것도 갑자기 맛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마도 그렇게 되는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제가 짜장면을 시키려고 할 때, 그 집에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뭐, 100% 그 집에 주문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이야기한 게 공감이 가세요? 그런 짜장면 집이 정말 동네에 있다면 너무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상태가 돼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 만족. 이 짜장면 집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만족스러우면, 뭘 하게 되죠? 제가 단골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도 이 집에 전화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때, 돈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되게 중요해서요. 100% 만족 보증. 만족 보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atisfaction Guarantee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자 보증, 뭐, Warranty라고 합니다. 그거하고는 되게 다른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떤 이유로든지, 뭐 거기에서 파리가 나오거나 머리카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불었다고 하니까 돈안 받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 하니까. 그게 만족 보증이에요. 자, 그런 중국집을 만나보시면, 야, 진짜 동네 그런 게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너는 만족스럽고요. 그러면은, 단골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가 뭐 많은 없죠. 혹시 중국집이 많다고 쳐요. 그래도 저는 어디에 하게 돼요? 제가 1등, 만족한 것 중에서도 가장 만족한 집에 전화를 하게 됐죠. 요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1등 만족한. 물론 이전 세계 뭐 짜장면 다 먹어볼 순 없지만, 내가 경험한 1등. 예. 제가 단골이 될 거다. 자, 단골이 되면, 단골 손님들은, 야, 내가 단골인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만족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나만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게 되냐면 구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하면, 야, 내가 거기 단골인데 거기 진짜 맛있어. 야, 너네 집이 좀 멀어도 거기서 한번 먹어봐. 다음에 중국집 갈땐 거기 가서 먹어봐.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요. 그러면 구전하게 되면 뭐가 또 생기죠? 구전의 결과 제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단골이 생기겠죠. 제가 구전 혹시 기회될 때마다 하다 보니까 단골이 여러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그 중국집이 어떻게 돼요? 점점 바글바글해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집은 아마 1년, 2년 뒤에 그 빌딩을 사버릴지도 몰라요. 사실 그게 현실의 일이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음식점을 차리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그 중국집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요 단골, 이게 제가 단골이고 단골이 얼마나 예쁠까요? 그죠? 우리 집 단골이니까 예쁜데, 또이 사람이 구전을 해줘가지고 또 다른 단골들이 생기니까 정말 예쁘겠죠. 야, 정말 고맙다. 이 사람한테 뭔가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한 중국집 주인을 만나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중국집 주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남겨두고요. 자, 일로 잠시 다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로 가보면, 이걸 마저 마무리를 지면. 자, 이렇게 세상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자, 어떤 중국집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집 주인이란 뜻은 사장님은 생산자입니다. 그렇죠? 짜장면을 직접 만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나는 돈들 벌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이게 기준이잖아요. 자, 맛, 품질, 가격, 편리함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품질입니다. 품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요, 그냥 아무래나 싸구려 나쁜 거 사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좋은 걸 사려고 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란 얘기인데, 자, 품질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품질은 누가 쥐고 있냐면 바로 생산자가 쥐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광고 유통은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광고 유통은 하면 할수록 가격을 올릴 뿐이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품질이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 생산자 이런 생각했죠. 그렇다면 이 광고 유통을 없애고 소비자와 내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소비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직거래하자. 제가 짜장면 집을 예를 들은 거는 오래전부터 그런 직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직거래를 하자. 그러면 나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도 좋고 생산자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그림상으로 보면 200원짜리가 이제 1000원이 됐었는데 이게는 700원이니까 할인점이나 홈쇼핑이 500원을 가져가죠. 굉장히 큰돈 가져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큰 재벌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500원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00원이 누구한테 가요? 결국 생산자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중국집 주인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벌지만 이게 R&D라고 하죠.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서 더질 좋고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더 바글바글해지고 단골이 생기고 구전이 일어나고 더 바글바글해지고 그런 이게 선순환을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특별한 중국집 주인이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중국집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짜장면을 싸고 맛있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당연히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떤 아주 특별한 중국집 사장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싸고 맛있는 짜장면은 기본이고, 그죠? 중국집의 기본 아닙니까? 자, 그건 기본이고, 실제 돈을 버는 건, 세상에는 뭐 중국집이 많을 수 있지만, 아무튼 나한테 와서 우리 집 단골이 돼줬다는 거죠. 단골이 뭐예요? 우리 집에 와서 돈을 쓴다. 그죠? 누른 집에서 돈을 쓴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구나. 바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래요? 구전이라는 걸 합니다. 구전.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소비를 하고 구전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 되네. 만약에 이분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구전을 많이 하면 나는 더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중국집 사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누군가 했다. 자, 그래서 우리 단골들이 소비도 더 많이 하고 구전을 더 많이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네. 그래서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고 구전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아, 여기에 대해서 뭐 하자? 보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또 구조, 어떤 형태든지 비용이 들 텐데. 그런데 다행히 직접 이렇게 직거래를 하면서 남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200원에 뭘 짜장면을 만든다면 나는 두 배쯤. 여기 한 200원을 더해서 400원에 짜장면을 만들자. 난 당연히 남보다 훨씬 더 좋은, 질 좋은 짜장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같은 가격에 팔지만 남은 300원을 소비자한테 돌려주자. 소비자한테 들려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캐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시백. 무슨 우리가 하는 마진이나 커미션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비자한테 내가 번돈 중에 일부를 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바로 그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중국집 주인의 생각은 결국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소비와 구전의 힘이다. 소비와 구전을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 보상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죠? 이게 아주 어려운 건데요. 어렵습니다. 뭐냐? 바로 소비자에게 수입의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수입의 기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에도 그렇고 이 그림에도 소비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없어요. 소비자는 그냥 돈을 쓰는 거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프로슈머라는 돈을 버는 소비자 이런 개념을 생각해냈다고는 하지만 실질로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걸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보상하자.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성장한다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냐? 바로 구전이죠. 그렇지 않나요? 삼성전자부터 우리 집 앞에 구멍가게까지 다 결국 구전의 힘입니다. 그게 구전 광고의 힘이기도 하죠. 단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광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비즈니스라고 했지만 모든 비즈니스는 이렇게 표현해도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비즈니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 단골 게임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단골 게임. 어떤 비즈니스가 성장한다는 것은 단골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다. 공감하시나요? 그거죠. 근데 단골들은 무슨 특성이 있다? 단골 말대로 이곳에서 소비를 하고 또뭘 하죠? 구전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미를 합니다. 뭘 하냐면 마일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야, 우리 비행기를 계속 타면 이렇게 더해서 뭘 줄게, 보상해 줄게. 커피 10잔을 마시면 한잔 공짜로 줄게요. 우리 집에서 주유소를 계속 가면 세차를 해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비를 또 진작시키려는 구미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금액도 물론 작고 지금 이미 일상화됐지만. 그런데 구전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개념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질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그 특별한 중국집 주인,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지만 그 중국집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잘 이해 못하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해하기 되게 어렵겠구나. 어떻게 그런 중국집 주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보다 오히려 다행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중국집 주인을 다 만났으면 저한테 뭐 특별한 일이 없을 텐데 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중국집 주인을. 그 기회가 아닐까요? 원래 정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아는 걸 나도 아는 거는 더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구전 광고도 하나의 정보라고 본다면, 내 경험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정보라고 본다면, 글쎄요, 이거는 대단한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메이 비즈니스의 이해는 정말 특별한 정보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아메이라고 하는 중국집, 이게 중국집이에요. 그렇죠? 예를 든 거지만, 특별한 중국집 사장님을 이해하면, 중국집을 이해하면. 자, 중국집은 뭐예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이기 때문에, 불었어요? 그럼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유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단계 판매는 다 유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 띄어다가 자기가 이렇게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근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메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야, 그걸 뭘 파느니? 그걸 팔아서 뭐가 되겠어? 자꾸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이 정도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 유통의 끝단에, 모든 소비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통의 끝단에 뭐가 있냐면, 여기 빨간 글씨로 써야겠네요. 잘안 보여서. 유통의 끝단에 세일즈라는 게 있습니다. 세일즈. 뭐 보험 세일즈, 자동차 세일즈, 또는 뭐 학습지 세일즈 등등. 이렇게 세일즈가 있죠. 그게,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메이를 한다, 아메이로 뭔가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좋은 제품이니까 뭐 소비를 하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처럼 또는 하여튼 돈을 번다고 하면, 야,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못해. 뭐 자꾸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세일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실제는 뭐라는 거죠? 소비와 구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소비와 구전은 누가 하죠? 모든 소비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저도 여기 듣는 누구도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게 제가 이해하는 아메입니다. 이해가 정말 되셨을까요? 자,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중국집 사장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상상할 수 없으면, 아메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물론, 주변에는 뭐, 아메이 한다, 아메이 회원이다, 제품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뭐, 해봤대는 분, 하다가 그만뒀대는 분,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는데, 어떤 분은 아주 오래 해서 뭐, 제법 큰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대로,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경우, 그냥 세일즈 정도로, 생필품 세일즈 정도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제가 이해한 아메이는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소비와 구전은 내가 정말 만족한다면, 그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만족한다면 누구나 하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다. 자, 제가 이한 말이, 그런 말이 되네. 그럴 것도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제부터 조금 시간을 내서 꼭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제품을 써보고, 짜장면 정말 맛있는지 보고, 맛있으면 단골이 되겠죠? 그리고 구전도 할수 있는 거고요. 맛이 없으면 다른 데 가셔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얘기됐고,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럼 뭐가 남았냐면, 야,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 캐시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캐시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이 아메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죠. 중국집이 되게 중요하죠. 이 중국집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메이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합니다. 메뉴가 450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국집에 갔더니. 그런데 당연히 직접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메이는 이게 중국집 치고는 아주 특별한 생산자인 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만들려면 뭐가요? 밀가루가 필요하겠죠. 그 밀가루는 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메이라는 중국집 사장님은 그 밀을 직접 키웁니다. 직접 키워서, 심지어는 그 종자도 연구해서요. 직접 키워서, 그 내가 직접 키워서 수확한 밀가루로 짜장면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쩌면 세계 유일한, 정말 거의 장담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그런 중국집 사장님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고요. 오늘은 시간상 제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만들어진 건강식품,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보조식품, 또그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아티스트리,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티스트리라는 세계 탑 브랜드입니다. 혹시 내가 생소한데, 생소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세계 탑 브랜드인 걸알수 있어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한때 품절 사태도 일으켰던 공기청정기, 세계 탑입니다. 당연히 가정용 공기청정기 세계 1위, 바이러스까지도 걸러줄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담배 연기를 걸러주고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세계 유일한 공기청정기, 또 가장 완벽한 정수기,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을, 그죠? 어떤 물로 채울 것인가, 이건 건강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세계 가정용 정수기 1위, 이스프리라는 정수기도 있고요. 뭐 세제, 치약, 로션 이런 거 너무 유명해서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때 아메이가 세제를 가지고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전에 고정관념 때문에 많이 있지만, 그냥 제품으로 보고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관찰하면 브랜드 파워가 굉장하죠. 아마 코카콜라나 뭐 삼성전자만큼 아마 아메이를 아실 건데요. 단지 정확히 몰라서 그럴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좋은 제품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약 600여 가지의 국내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제품. 자,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이제 이게 아메이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1900그 언제 91년도에 약 지금 30년 돼 가는데, 올해 30주년이네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제 외국 제품이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국산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국자적인.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있을까요? 야, 그건 미제 아니야? 외제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아메이가 직접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메뉴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한국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 가지씩 이 쇼핑몰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지금 600여 가지입니다. 아주 뭐, 우리 저기, 커피에서부터 무슨 된장, 고추장부터 김치에, 뭐 다양합니다. 우리가 쓰는 매일같이 쓰는 화장지에, 휴지에, 여성용품에 뭐 정말 많아요.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즉석국에, 갈치에, 고등어에, 진짜 올리브유에 뭐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제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무 많아서. 자, 아무튼 그래서 약 천여 가지의 제품을 살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죠? 당연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인터넷 쇼핑몰 시대예요. 직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amei.co.kr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냥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을 하시는 거가 됩니다. 형태는. 아메이를 그럼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대부분, 야, 아메이 다 알아 이러는데, 사실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걸 아시는 분도 많지가 않아요. 인터넷 쇼핑몰이 언제 시작했냐면, 한국 아메이가 한국에 1991년에 한국에 들어와서요. 1999년에 인터넷 쇼핑몰로, 인터넷 쇼핑몰로 바뀌었습니다. 20년도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뭐잘 모르니까 기회가 되지 않았겠죠?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자, 이제 나머지 아까처럼 이 캐시백이 어떻게 되냐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캐시백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이제 회원이 됐습니다. 회원이 됐어요. 회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쿠팡 회원 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회비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고 그냥 들어서 필요한 거 생필품을, 여기 생필품이다. 굳이 뭐한번더 쓸까요? 생필품이다. 자, 이게 생필품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시기에도 오히려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제가 볼때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로 본다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회원이 됐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 쇼핑몰의 특별한 점이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 그게 뭐냐면 회원이 될때 나는 누구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누구의 구전으로 알게 됐습니다를 꼭 적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직장 동료였다고 그랬죠? 전 직장 동료. 제가 이제 그걸 S라고 하겠습니다. 이걸로.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S가 저한테. 야, 당신 짜장면 좋아하세요? 짜장면 먹을 때이 집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먹어봤는데 진짜 굉장히 맛있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단골이 됐겠죠. 단골이 되다 보니까 저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야 짜장면 맛있는데 하는데 없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동생 친구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야, 이런 짜장면인데 진짜 괜찮아. 내가 거기 단골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어려워 이러는데 그건 이제 이게 자꾸 세일즈 착으로 오해를 하셔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아무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하는데? 아, 회원이 돼서 네가 필요할 때사 먹으면 돼. 회원 될 때, 나라는, 제가 이름이 윤은모인데, 윤은모란 사람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래서 적어서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회사는 왜 그럴까요? 이 중국 집주인은? 아까 구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구전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꿀 아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4명의 회원이 생겼다. 자, 그러면 어떻게 캐시백을 할까? 캐시백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뭐죠? 제품마다 점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뭐 돈의 가격의 점수가 아니라 제품의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딱 갔더니 450여 가지 메뉴가 쫙 있고요. 그 옆에 가격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점수가 쓰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6,500원짜리 짜장면 옆에는 4,000점. 그죠? 16,000원짜리 탕수육 옆에는 10,000점. 이렇게 점수가 쓰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메뉴가 있는 거죠. 점수. 자,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캐시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캐시백의 룰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쓰여 있지 않아도, 커피숍에서 도장 10개 찍으면 한잔 공짜로 먹게 되죠. 예, 그게 룰인 거죠. 룰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캐시백 룰이 있는데, 캐시백 룰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한 달을 기준으로. 자,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눈치채셨지만, 1포인트는 약 1.6원에 해당됩니다. 아까 16,000원짜리 탕수육 먹으면 10,000점 이렇게 얘기해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한 달이에요. 한 달을 기준으로 당신이 우리 집에서 먹은 점수를 다 더해서 20만 점이 되면, 20만 포인트죠. 포인트가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장님이, 중심이 저 때문에 이만큼 돈을 벌었다죠. 내 소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집 주인님이, 당신 때문에 이만한 돈을 벌었습니다. 약 30여만 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의 3%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걸 뭐 그렇게 하냐? 그냥 싸게 해주지, 처음부터. 그거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한잔 먹을 때보다 10%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뭐 제가 배경을 설명하려면 있지만, 자, 생략하고요. 아무튼 3%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 달에 이제 친구들이 뭐 왔는데 다 중국집에서 시켜서 그랬더니 60만 포인트가 넘었어요. 그러면 6%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특별한 중국집 사장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20만 포인트가 넘으면 9%를 돌려드리고요. 자, 240만 포인트가 넘으면 12%를 돌려드리고, 자, 400포인트가 넘어가면 15%, 자, 680이 넘어가면 18%, 자, 1000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자, 21%. 물론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26%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뭐에? 당신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번 돈에 3% 또는 26%를 돌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써 있어요? 중국집이라고 하면 거기에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자, 탕수육은 16,000원인데 10,000점을 드리고요. 점수가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 룰밖에 없어요. 이룰 하나 가지고 그냥 캐시백을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비전이 있는 이유는 뭐죠? 소비는 한계가 있지만 구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더 얘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내가 개인으로 보면 예를 든다면 60만 포인트면은 1.6원이니까 거의 100만 원돈이 필요한데 쓰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꼭 중국집이 아니든 어디든 마트도 마찬가지. 한 달에 100만 원 쓰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를 네가 다 써라. 그래야지 돈을 줄게. 이거는 사실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너 혼자 써라가 아니라 공동 소비의 개념이에요. 자, 공동 소비란 건 이런 거죠. 공동 소비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네요. 내가 커피숍에 도장 10개 찍을 때 제가 꼭다 10개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 친구한테 야, 도장 좀 찍어봐. 그래도 되죠. 그게 공동 소비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소비 포인트가 있고요. 내가 직접 한 소비 포인트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구조를 해서 소비가 일어났다면 구전한 분들이 소비를 하면 그 소비 포인트를 어떻게 몽땅 돼. 구전 소비를 몽땅 다 더해줄게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회원에 가입할 때 누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다 적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가 내 친구가 짜장면 먹으러 갔더니 중국집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아 이분은 제가 이렇게 구전한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소비가 빵이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룰이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 소비에 따라서 캐시백을 하겠습니다. 룰이 이거 하나뿐이었고요. 그 아주 굉장히 쉽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월 달이죠. 자, 이제 지난 12월에 지난 12월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각각 20만 포인트씩 한 달에 소비를 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술하는 법 없어요. 빵이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 예를 가지고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라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S라는 분은. 요 룰대로 합니다. 내 소비는 20이었죠. 20. 그래서 20. 그 다음에 구전 소비는요. 몽땅이니까 이 구전 소비 이렇게 몽땅입니다. S가 한 분, 그분이 한때 몽땅 다. 그래서 20, 20, 20은 60이 되고요. 그래서 80만 포인트가 공동 소비가 돼요. 이게 공동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80만 포인트는 60만 이상 6%에 해당이 되므로 여기에 6%를 곱해서 68은 48, 4만 8천 포인트가 바로 캐시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산수로 그냥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만 8천 포인트가 캐시백이다. 중국집 메뉴에 크게 써붙일만 하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4만 8천 포인트를 누구한테 줄까요? S한테.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중국집 주인은, 사장님은 또 특별한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이 4만 8천이라고 하는 캐시백은 80만이라고 하는 공동 소비로부터 나온 건데, 이 공동 소비는 네 사람이 같이 쓴 거니까, 이 4만 8천을 네 명한테 나눠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그게 좀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4만 8천을 네 명한테 나눠줍니다. 자, 이거를 12,000씩 똑같이 나눠줄까? 근데 그렇진 않고 뭔가 차등이 있어요. 자, 이 4만 8천을 네 명한테 나눠줄 때좀 다르게 준다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될까요? 그럼 얼른 떠오르는 게, S가 제일 많이 받아야겠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 말이 뭐 맞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중국주의는 이때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룰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룰을 또 만들었어요. 그 룰을 만들었는데, 그 룰이 뭐겠어요? 자, 요거는 캐시백을 계산하는 룰이고요. 그 캐시백을 나눠주는 룰이 있는 거죠. 나눠주는 룰. 그 나눠주는 게 뭐냐면, 그런데 나중에 회원된 사람부터 먼저 캐시백을 계산한다는 룰이에요. 요거는 아주 놀라운 룰인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회원된 사람부터 먼저 캐시백을 계산한다. 자, 4만 8천 포인트를 4명한테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데 계산 방식을 나중에 회원된 사람부터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회원된 사람은 뭐냐면 동생 그리고 친구죠. 동생과 친구부터 먼저 계산한다. 자, 동생은 내 소비가 20이에요. 그래서 동생 20,
그다음에 구전 소비는 없었어요. 그냥 혼자 소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0. 그래서 공동 소비가 20이 된 거죠. 그래서 공동 소비 20이니까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를 곱해서 2, 3, 6, 6천 포인트. 이게 캐시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산수로 계산이 됩니다. 자, 친구도 이 그림으로 맨 나중에 속하니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서 친구도 6천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동생의 통장으로 6천 포인트를 넣어주는데, 6천 포인트를 넣어주죠. 이렇게. 근데, 은행에서는 포인트를 안 받잖아요, 현재. 그래서 다시 1.6을 곱해서 실제로 통장에 9,6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마 동생이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동생이, 형, 이게 뭐야? 이 돈이 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거죠. 왜 들어왔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소비에 대한 보상이죠. 너가 소비를 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나 많이 돌려준다고?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 왜냐면 소비와 구전에 대한 보상이고, 동생은 구전을 하지 않고 소비만 했는데, 소비에 대한 보상이죠. 물론 동생은 바보가 아니에요. 9,600원 받으려고 32만 원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필수품, 좋은,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 필수품을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9,600원 들으면 진짜, 아마 통장에 찍어보실 때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험을 당연히 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동생과 친구를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나죠.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S는 나중에 얘기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됩니다. 나. 자,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소비가 20이죠. 20. 그 다음에 구전 소비는 나는 이렇게 두 분한테, 동생 친구 두 명한테 얘기해서 40의 구전 소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60만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공동 소비고요. 자, 60만 포인트는 다시 6%에 해당이 돼서 6%를 곱하니까 3만 6천 포인트. 이게 캐시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3만 6천 포인트를 나한테 주나 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3만 6천은 60만이라고 하는 공동 소비로부터 나온 캐시백이에요. 근데 60만은 세 사람이 쓴 거죠. 이렇게 세 명. 그래서 세 명한테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는 룰은 나중 먼저예요. 그래서 3만 6천에서 6천 6천이 먼저 빠지고 나는 거예요. 먼저 가져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12,000이 빠져서 나는 2만 4천 포인트를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자, 1.6을 곱한다면 약 3만 8,400원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가 소비를 하고 내가 좋은 소비의 경험을 두 분한테 나눠서 나눴더니 아무튼 한달 뒤에 38,400원이 들어오면 기분 괜찮지 않을까요? 와, 사실 큰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8,400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글쎄요, 요새 뭐, 하여튼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는 어떻게 되냐? 마주하겠습니다. S는 어떻게 되냐면, S는 아까 룰에 의하면 80만 포인트라는 공동 소비를 일으켜서 4만 8천 포인트 캐시백을 끄집어냈는데, 이 돈을 4명한테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룰에 따라서 4만 8천에서 6천, 6천, 2만 4천. 그래서 3만 6천이 빠져나가 버린 거죠. 남은 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S는 1만 2천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약 실제로 1만 9,200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내가 더 많이 받는 거죠. 사람들이 다단계를 비난하면서도 싫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 사고가 좀 다단계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한 사람이 그래도 유리해야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S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 아메이라고 하는 중국집 사장님은 그렇게 하질 않고 내가 더 많이 왜 그럴까요? 실제로 구전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집 사장님이 12월 달에 80만 포인트라고 하는 수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집 주인이 보죠. 이 80만 포인트라는 이 수입이에서 누가 제일 기여를 많이 했을까? 누가 제일 나한테 도움이 된 사람일까? 쳐다보니까 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소비를 했는데 구전을 많이 한 결과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냥 구전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구전을 했는데 그 결과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구전도 좋은 구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냥 나 구전 많이 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좋은 구전을 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그러면 중국집 주인이 당신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군요. 그래서 더 많은 캐시백을 합니다. 이런 뜻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죠? 이게 선착순의 개념이 없다. 이 룰의 핵심, 캐시백 룰의 개념은 뭐예요? 선착순 또는 먼저 순서 이런 개념이 없다. 무슨 노력순이라고 할수 있고요. 노력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기여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기여를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평하지 않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 나중, 먼저 했다고 유리하고, 나중에 했다고 불리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했다, 불리했다, 상관없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자, 나의 38,400원에 이 수입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잠시 쳐다보는 거죠. 자,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38,400원은 내 소비와 내 구전의 결과. 거기에 대해 캐시백이 나왔고, 이 룰에 따라 두 사람 걸 빼주고 나니까 들어온 게 38,400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수입은 내 소비와 내 구전의 결과로 결정이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수입은 내가 결정한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나를 한테 소개한 이 S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 꼭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관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워도 저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내 수입은 어떻게 결정된다? 내 소비와 내 구준의 결과로 결정된다. 내가 결정한다. 진짜 비즈니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비즈니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누구 때문에 뭐가 좋아지고 누가 그걸 뺏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노력의 결과, 내 기여치에 따라서 내 수입이 결정된다. 그런데 내 기여치는 소비와 구전이다. 내가 만약에 많이 그래서 캐시백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럼 뭘 많이 하면 돼요? 구전을 많이 하면 되죠. 구전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구전을 많이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놀랍지 않나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그렇죠. 그런데 이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가진 중국집 사장님의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 집을 알게 됐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수입의 기회가 왔는데 그 수입이 9,600원이든 38,400원이든 혹시 내가 구전을 더 많이 한다면, 그죠? 이렇게 더 많이 한다면 그럼 내 수입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캐시백이 이렇게 점점 퍼센트가 커지니까 이게 점점 커지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거기다가 내 동생도 구전할 수 있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소비와 구조니까 자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뿐인데 그게 전체의 파이라고 표현하지 보통 전체 그 빵의 크기를 크기 때문에 결국 나눠지는 게 많은 거겠죠. 여기에 들어오는 누구도 마찬가지 소비자니까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이거 뭐뭔 소리인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두 번, 세번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아,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도 뭐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꼭두 번, 세번꼭 들어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짜장면을 먹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치약도 있고 샴푸도 있고 로션도 있고 저는 제가 그 과정에서 꽂힌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자매 치약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그렇지만 저 속마음은 야 치약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딸이 둘 있는데 저희 딸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몇 년을, 정말 한 5, 6년 이상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 밤에 자꾸 긁고 잠을 잘못 자니까. 근데 제가 여기 그 아메리카노 나오는 GNH 로션하고 이
목욕, 거품 목욕을 할수 있는 바디워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품 목욕을 아이들이 하고 이렇게 수건을 잘 찍어서 물기를 말린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고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거짓말 없이 한 달여 만에 다 나선 거예요. 나섰다는 뜻은 긁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무슨 마약 성분이 있나 뭐 이런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너무 좋아했고요. 저희 아내도 이 아메이가 이 피라미드 아니야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품이 좋다 보니까, 또 오늘 우리 아이들 아토피가 나니까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아주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누굴 만나면 혹시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나요?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식당 일하시는 아줌마한테도 혹시 아이들 아토피 있으면 제가 좋은 게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전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구전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죠? 그분들도 좋아하고, 제 수입도 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구전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38,400원이 결코 작은 돈 아니지만,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마지막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38,400원이 그래서 12월 달의 결과로 1월 중순에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기분이 아주 괜찮았겠죠? 자, 이제 하나의 가정입니다. 자, 1월이 됐어요, 1월. 자, 1월이 됐는데, 12월에 산 것들이 뭐한달 만에 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생필품이. 그래서 1월에는 이제 이세 사람이 다살게 없어요. 그래서 소비가 빵입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자, 빵이 되니까 단지 캐시백이 있을까요? 캐시백이 없겠죠. 이것 때문에 중국 주인이 버는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2월이 됐습니다. 2월이 되니까 한두 달이 지나니까 이제 치약도 샴푸도 로션도 떨어지고 또 짜장면이 더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다시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랄까, 재구매, 생필품에 재구매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재소비죠. 그래서 똑같이 전과 다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원래 떨어진 거를 그대로 샀습니다. 더산 것도 없어요. 나서 똑같이 20만 포인트 정도 해당되는 돈을 그대로 쇼핑을 했다. 재구매를 했다. 온라인 쇼핑이죠. 자,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중국집 주인이 입장에서 보면 12월과 마찬가지로 2월에 60만 포인트라고 하는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럼 중국집 주인이 60만 포인트에 대해서 아까 3만 6천 원을 나눠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또 나눠준답니다. 왜? 돈을 벌었으니까 또 나눠줍니다. 그 어떻게 나눠주느냐? 아까 룰에 따라서 6,000포인트, 6,000포인트, 24,000. 이렇게 다시 나눠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월에 그랬는데, 2월에 38,400원이 저한테 또 들어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들어온다. 그게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60년, 이게 아메리카 사실은 1959년에 생겨가지고요. 60년 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데요. 아무튼 또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수입이, 나한테 들어온 캐시백이 일회성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기다 씁니다. 일회성이 아니다. 자,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뭘 팔면은 수입이 생기잖아요. 커미션이 생기든 수단이. 그러면 또 팔아야 되겠죠. 봉급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출근을 하셔야 봉급이 나오죠. 출근을 못하면 수입 봉급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백혈병 판정을 받아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분은 그래서 수입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의 퇴직금 가지고 몇달 살면 끝인데 지금 뭐 걱정이 타산이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누구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근데 그래서 봉급을 못 받는 거죠. 내 일회성이 아니다. 이건 뭐래요? 자, 다시 수입이 또 들어와. 뭐라고 표현할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수입이 지속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 일은 뭘까요? 구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정직한 구전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수입을 갖다 주는 기회다. 이런 얘기죠. 한 번이라고 해서 딱한번 얘기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구전을 제대로 했다면 한 번의 구전이 그 다음 날에는 너너또막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살 리도 없지만. 그래서 지속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인싸적이라는 말도 씁니다. 책을 쓴 저작자가 이제 매번 책을 쓰지 않고 책이 팔릴 때마다 나한테 수입이 되는 그걸 인싸적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또 쉽게는 그냥 연금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연금 같은 또는 월세 같은 만약에 여러분이 빌딩을 가지고 있다면 월세가 들어오듯이 제가 지금 예를 격언로 들었지만 소비자들 단골이 많아지고 그다음 매달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매달 들어오는 인사적인 연금 같은 월세 같은 수입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뭘 했다고요? 제가 소비에 만족을 부전을 열심히 해서 그게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그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방법이 아니란 뜻이죠. 이게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추가 수입이 되는데 이 추가 수입이 일회성이 아닌 거죠. 이게 만약 계속 이어진다면 노후 준비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4월 달에도 38,400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내년 2월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20년 뒤에 2월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가능성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비를 한다면, 이분들은 왜 소비를 해요? 나한테 유리하면, 내가 만족스럽다면.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소비의 기준이 제가 여기서 시작했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중국집 주인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생필품들이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흥분할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의 그나 좋은 경험이 뭘 구전한 것이 구전의 경험이 평생의 수입을 갖다 준다. 그렇다면 구전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이 수입이 늘겠죠. 구절을 많이 하면 단골이 많이 생기면서 내 수입도 늡니다. 이분들한테도 물론 좋은 거고요. 이분들 수입도 늘겠죠. 완벽한 윈윈이 됩니다. 놀라운 건데, 하여튼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만약에 주변에 이 아메이를, 우리가 보통 아메이 사업한다는데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거나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하고 구전하는 걸 우리가 사업, 그게 저는 비즈니스라고 표현했고, 자, 비즈니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랫동안, 5년, 10년, 꾸준히, 저처럼 20년 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속적 인쇄죠. 여기에 뭘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 지속적인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커가는. 수입이 자꾸 커가는 거죠. 커가는 수입. 놀랍다고 저는 표현할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짜장면이 맛있다는 걸또 열심히 얘기하지만, 야, 이런 캐시백이 있어. 라는 것도 저는 열심히 구전하고 있어요.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분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구전의 일부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아메이를 비즈니스로 이해한다면, 우리 비즈니스로부터 얻는 수입의 기회, 형태인데, 자, 이게 이제 수입이죠. 수입, 인쇄적 수입. 이거를 근데 제가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또는 인쇄적 수입. 자, 이쪽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라고 그냥 시간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예요? 기여, 그러니까 구전의 노력이죠. 노력은 노력인데, 무슨 노력이냐? 그냥 구전을 열심히 하는 거죠. 구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로도 하고, 만나서 하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게 구전의 노력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가면 내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놀랍게도 이런 수입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난 20년 동안의 제 수입의 곡선이에요. 일단 요게 한계가 있을까요? 요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무한대입니다. 왜 그렇죠? 구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몇 명한테만 이런 게 없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100명, 1000명, 만 명한테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제 동생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국제적인 사업이 됩니다. 왜냐면, 구전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한계도 없고, 국경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제가
이게 회원 번호는 베트남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있어요.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속이 됩니다. 상속. 중요한 거죠. 상속. 자, 상속이 된다는 말은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수입이 된다는 게 이해가 돼야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른 데, 어떤 데들 보면, 막 상속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속적이질 못한데요. 뭐 상속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상속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쳐요. 아까 우리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하듯이. 자, 그러면 저한테 주던 이 수입을 누구한테 주가 될까요? 회사는. 아메이란. 중국집 주인이. 딴 사람한테 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제 노력의 결과니까. 따라서 저희 식구들한테 갈 거야,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이 그걸 허용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도 좀더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자, 실제로 이 곡선의 의미는 뭘까요? 수입이 는다는 의미인데, 실제는요. 뭐가 늘고 있냐면, 수입은 뭐냐면, 바로 단골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단골이. 단골이 처음에는 저 혼자였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하고 저희 처제가 있고요. 저하고 저희 처제, 우리 누나. 시간이 가니까 저희 처제, 누나, 누나 친구. 나중에 가니까 또제 친구,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해서 단골이 자꾸자꾸 늘어가는 거죠. 뭘로요? 구전으로. 구전이 구전을 되면서 단골이 자꾸자꾸 늘어난다. 그러면서 이 전체 나눠주는 빵의 크기가 커지면서 파이가 커지면서 내 수입도 점점 늘어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제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아토피 얘기를 했죠. 저희 아이들 아토피 얘기를 열심히 구전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첫 달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6천 원을 받았어요. 만 원을 받았어요. 첫 달에.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좀 경험해 보려고 사보니까 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8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결국은 천만 점이라고 하는 애용자들이 생기더라고요. 단골들이. 우리 단, 제가 소비하고 제가 구전한 단골들이 천만 점의 소비를 일으키고 있게 된 거예요. 가능할까요? 이게 잘 믿기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집에 중국집에 가서 게장 이렇게 뭐라고 했죠? 오픈 새로 했다고 해서 갔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 집에 한 1년 뒤쯤 가면은 그 집에 바글바글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직장이 아닌 사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꿈인데 바글바글한 거죠. 쉽게 표현하면 8개월 뒤에 바글바글해진 거예요. 저로 인한 단골들이. 그랬더니 첫 달에는 만 원이 들었는데요. 여덟 번째 달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250만. 매달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매달의 소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더 놀란 거는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늘겠죠. 일반적으로. 이게 계속 늘어가는 거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캐시백을 받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좋을 만큼 저희 아이들이 충분히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뭐 저희 큰 아이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하여튼 도움을 줄수 있을 만큼 충분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매달 2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다면, 연금처럼 평생 들어올 수 있다면, 그죠? 남들은 이제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20년 넘게 꾸준히 하면 아마 이 정도, 뭐 크게 차 있겠지만 이 정도 돈을 받을 텐데, 이거를 저는 8개월 만에 받은 거죠. 그 이후로 계속 커가는 수입이죠. 그게 바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야, 좀 비싸지 않니?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보다 천 원이 비쌀 수는 있어요. 그런데 품질이 워낙 좋아서요. 전체 만족이죠. 싸고 맛있다라고 저는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 싸구려 제품 가지고 비즈니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들은 싸구려를 찾지 않거든요. 좋은 품질을 먼저 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메비시, 아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뭘 이해해야 되죠?
소비를 이해해야 된다. 소비를, 소비자를 이해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소비자니까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 만나면, 야, 이거 비즈니스 되겠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바로 그 기회가 이 안에 숨어 있다. 제가 숨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보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만 보인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 자, 제가 아무튼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더 많지만, 이제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일단 짜장면 한번 먹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한두 번, 세번더 들어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한번다 들었어 가지고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천재도 이거는 한번 듣고 이해 못해.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는 일이라 그래요. 누가 소비자가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꼭 한번 알아보시고 좀더 추가를, 그러면 여러분이 추가 수입을 원하든 뭔가 스페어타 노후 준비를 원하든 필요하든 누구한테나 기회가 된다. 제가 더 좋은 것은 이 아메이의 모든 제품이 건강이라고 하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사는 이 쇼핑몰에서 필요한 것들을 샀으면 저희 가족이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 20여 년 동안에 몸이 아주 망가져 있었는데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재정과 건강을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가 있다. 꼭더 알아보시고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시기를 기대하고요. 자, 오늘 제 말씀은 설명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또 대면할 기회가 있겠죠? 자,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